준비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또 보시면. 역시 드레임도이 정답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첫째. 네, 어떤 것들? 네,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금 중구 영동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셋째는 이 매력적인 이 프레임이 우리 중구 영동구 원도심을 사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어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개별적 운동 수단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해적하고 좋은 환경을 또한 만들 수 있다. 아, 이건 도대체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자, 좀 전에 저희가 피크 트램을 타고 네. 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그걸 느꼈잖아요. 자, 지금은 교통 수단으로서의 트램을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공공 트램은 항상 공공은 2층 버스거든, 2층 트램인데. 교통수단으로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운동수단인 것 같고 또 쌉니다. 보시다시피 광고판 그렇죠. 많이 광고를 걸어놨죠. 저걸 통해서 운송료를 아주 싸게 만들어서 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의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지금 말보다 직접 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여기 조명이 들어오고 뭐. 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자, 바다가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느끼는 건데 홍콩은 영중국어야 영어도 그렇죠. 일단은 지금 느낌이 카페들이 이렇게 강화가 돼 있는 지금 영도도 우리가 카페 이게 지금 이 트램이 미국 사전 주민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 운전 수단일 수 있겠는데 저처럼 관광을 위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명물이네, 명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네. 그냥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쇼핑몰들 여기서 보면서 그냥 가게 되게 여기 내려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데 이 내려 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영원히 너무 쉬운 운송 수단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영도에 그죠 이렇게 지하철이 있으면 하는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그 지하철에 그럴 수 있는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트램이 그렇죠. 아주 더 여러 면으로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환경 문제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트램이 도입됨으로써 그런 어떤 개별적 운동 수단을 억제하고 오히려 대기 환경에 관련된 질들을 좀 높여주고 또 오행 문화를 좀 개선해서 찬양 관광객들이 지역에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핑크 트램 그리고 교통수단에서의 이걸 시내 다니는 트램까지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또 보시면 역시 그 제가 생각하는 비전 정책 중에 하나인 트램 도입이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첫째, 예, 어떤 것 일단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됐습니다. 둘째, 이 트램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지금 새롭게 시행해야 될 중구영동구 지금 중구영동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자, 셋째는 이 매력적인 이 트램이 우리 중구영동구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개별적 운송수단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해적하고 좋은 환경을 또한 만들 수 있다. 아, 그럼 도대체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짧게만 얘기해도 이 정도 수준이 되나? 자, 그러면 뭐를 피오는 이슈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슬픔이 피오는 트램으로 한번 하면 될까요? 아, 그럴까요? 네, 맞아요. 슬픔이 피오는 트램!